잠깐 나왔어요. 마실 나왔죠? 옷이 또 바뀌었네. 옷이 또 바뀌었네. 갑자기 간지 스타일이야 또. 아니 독일 놈들이 무시하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그냥 거리에서 어디든 그냥 사진만 찍으면 화보야 여기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 택시가 진짜 인상적이네요. 택시가 벤츠야. 씨. 기차역이 있어서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 웬만한 뭐 편의시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것들 몇 개 있었는데 여기 또 제가 방금 지나오면서 저 화장실 갔는데 거기서는 앞에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아 그래? 네, 한 화장실 앞에? 1유로 정도? 저도 화장실 쓰는 거 아니야? Hello from the other side. 아, 돈 내고 화장실 쓰는 거야? 제가 옛날에 영국 갔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내고 화장실을 갔다. 별게 다 있습니다. 화장실을 돈 내고 써야 돼요.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건물들이 이쁘죠? 건물들이 이쁘죠? 야 그렇게 하면 편집해놔. 니 그렇게 하면 그냥 퉁퉁퉁 날려 그냥. 너무 이뻐요. 그치, 너무 이쁘지. 오이씨.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건축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뻐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과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저기 어디지? 삼청동인가? 그런데 가면은 다 이쁘다고 생각을 할까? 신기하다고 생각하겠죠. 빌딩 사이에 한국적인 분위기가 나은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 좋네요. 여유롭고 한적하고 참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뭐 아우디, 벤츠 서 있는 게 이건 뭐야? 시레트. 이것도 외제차 같은데? 폭스바겐. 그리고 또 벤츠. 그리고 여기는 번개맨 출동. 뭔지 몰라. 그리고 폭스바겐. 차가 푸조. 아니 차가 대박입니다. 우리나라 강남의 메인스트리트에서나 볼 수 있는 게 어디에 다 있어. 얘네는 이게 국산차잖아요. 국산차지. 폭스바겐. 자 지금부터 저희는 미션을 하나 진행할까 합니다. 바로 BMW와 아우디와 그리고 벤츠의 고향인 이 독일에서 우리나라 차 로고를 한 바퀴 돌면 찾을 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나라 차 로고를 찾아봅시다. 과연 있을까? 폭스바겐 그리고 저기 도요타 그리고 아우디 그리고 BMW. 자 우리나라 차가 한 군데 정도만 있어도 성공 아닙니까? 차 이 명차들의 고향인 이곳에서 미국 차는 많아요. 포드가 많아서 포드가 또 차 진행하는 폭스바겐. 아 우리나라 차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하나 못 찾고 더듬거리는 독일 브레멘에서 한국 차 찾기. 어렵네. 우리나라 차 현대랑 기아 한 대쯤은 있을 법도 한데 미국인 많던데. 저로 한번 가볼까요? 다리 이쁘다 저거. 우리의 자랑 스파크 아닙니까? 어? 저 트랜스포머로 변신하는? 우리 근데 국산차라 그래야 돼? 저 쉐보레잖아. 쉐보레가 국산으로. 네 여러분 국산으로 치자면 지금 쉐보레 스파크 하나 건졌습니다. 쉐보레 스파크 하나 건졌고. 와 근데 여기 되게 이쁘다 다리 안에. 여기 지하차도 같은데. 어? 현대. 현대 한 대 있어요, 현대. 크, 자, 지금 두 대 왔습니다, 두 대. 어, 현대차잖아. 그리고 또 여기 현대. 현대. 아,
i10입니다. i10 경차로 나왔네요. 현대 저도 BMW. 국내 한 바퀴를 돌았는데 한국차가 세 대나 나왔어. 어? 저거 기아차 같은데? 자전거만 저기 기아차다. 저기 기아, 기아차 저거 아니야? 카니발. 네, 여러분 기아의 카니발이 한 대 더 보였습니다.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좀 2급 연예인들이 많이 타는 카니발이다. 2급 연예인도 저거는 안 타죠. 카니발을 타면은 그랜드 카니발을 타지 저 카니발을 타나요? 아니 뭐 조금 더 불우하다는 사실. 저 연식이 좀 딸려 보이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 명차인 고향에서 우리나라 차 생각보다 맞습니다. 많죠? 생각보다 많죠? 자 우리나라 브랜드들 성공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대박 행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기는 브레멘에서 JJ였고요. 알겠습니다. 아 독일에도 우리나라 차가 많이 굴러다닌다는 사실.